순천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도소에서 1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한 57살 이모 씨. 돈만 있으면 교도소 안에 갇혀 있어도 못 구할 물건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교도관을 만날 것을 부탁한 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이른바 수발이를 하면 담배나 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품을 데리고 와서 아가씨도 못 해주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을 수발이라고 해요. 뭐 용돈도 좀 주고 직원이 어떻게 되고 구속되고 저 때문에. 그 역시 수원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아내를 통해 교도관에게 1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며 해당 교도관의 이름과 현재 소속까지 말해줍니다. 또 다른 출소자 역시 동료 수감자들이 성인 잡지를 보다 압수당하는 일이 잦았다며 교도관을 입수 경로로 지목합니다. 성인 잡지로 교도자들이 좀 저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5일에 한 번씩 교도관들이 저 거다가 나와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막 주원해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교도소가 폐쇄적 조직인 탓에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모르기는 내가 어떻게 묻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만 물어야 되고. 교화가 목적인 교도소가 또 다른 범죄 현장이 되고 있는 현실. 수발이 관행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